구독과 좋아요 감상! 오늘 게임한다고 와이프가 화나서 이혼하잖아요. 그건 오늘만 게임해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늘 일상에 게임을 달고 사는 분 아닌가요? 여자는 그 하나 딱 그 한 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그 하지 말라는 거 계속 무한 반복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확 터진단 말이죠. 참다가 오늘 4시간 했어요. 4시간이 적은 거예요? 게임 4시간이? 어쨌든 매일 한다는 거네요. 그쵸? 매일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와이프는 싫어하고 근데 본인은 계속 게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 게임한다고 화내네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4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2주 동안 출장을 가고 2주? 그리고 일주일은 집에 오는데 그 일주일 동안 게임을 4시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주 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와이프분이랑.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는 게 꼭 게임을 하는 게 쉬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프랑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기껏 이제 뭔가 2주 만에 집에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냥 4시간 동안 계속 게임을 하면은 당연히 와이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진심으로 와이프랑 이혼 생각 중이에요. 게임 때문에? 게임 때문에 있잖아. 게임 때문에 애초에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하는 게 맞아요. 왜 와이프보다는 게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게임이랑 결혼하면 되지. 와이프랑 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게 게임을 빠진 거면은 게임을 하시고요. 이혼을 하세요. 그게 와이프를 위한 길인 것 같은데. 와이프는 제가 옆에만 가도 피해요. 스킨십을 싫어해요. 와이프가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스킨십도 싫어하는데 게임을 하는 거는 못하게 한다. 두 분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화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어때요? 서로 막 쌓여둔 게 엄청 많은 것 같고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잠을 자고 4시간 게임하고 이러면 도대체 와이프랑 무슨 뭘 하는 거지? 아, 난 만약에 결혼 생활이 남편이 막 게임하고 출장 막 2주 동안 가 있고 이러면은 결혼 생활이 너무 시시하고 막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는 보기 싫다고 출장 가라는데요. 본인이 뭐 잘못을 많이 하셨습니까? 와이프가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거나 와이프가 뭐 미치지 않고서야 뭐 이유 없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갑자기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 뭔가가 있을 건데요. 그쪽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대화라는 거는 대화를 걸려고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있잖아요. 먼저 들어주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화라는 것도 어떻게 거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냥 대화를 그냥 걸어놓고 내가 어쩌니 저쩌니 해봤자 그건 오히려 더 빡치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일이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서운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대화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부터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쪽 얘기를 듣지도 않고 화만 날 거예요. 대화를 먼저 이제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보통 와이프 말을 들어줘요. 근데 와이프는 항상 싫은 소리만 해요. 봐봐요. 보통 본인도 지금 봐봐. 와이프가 그 싫어하는 소리를 왜 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기분 나쁘고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그 와이프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난 내가 봤을 때는 그쪽 이렇게까지 막 예를 들어서 막 대화도 먼저 걸고 막 자기가 먼저 데이트 신청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주고 막 이렇게 완벽한 남편한테 어떤 와이프도 있잖아요. 막 곁에도 못 오게 하고 막 스킨십도 못 하게 하고 막 싫은 소리만 하고 막 이런 와이프가 어디 있어? 본인이 뭔가 그런 행동을 했고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의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와이프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르겠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얘기라는 건 양쪽 말을 들어봐야 알지 한쪽 말만 들어서 몰라. 1년 전 일, 2년 전 일 가지고 싫은 소리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길래 아직까지 그게 쌓였을까? 맞아, 이제 두 사람 일은 두 사람한테 들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한쪽 말만 들으면은 마치 그 상대만 이상한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상대방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아기인데 아기가 17개월 됐어요. 아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게임을 4시간씩 게임을 합니까? 그 시간이면 애를 놀아주겠다. 그리고 2년 전에 1년 전에 너 지금 무슨 잘못했는지 물어봤잖아요. 왜 말 못하는 건지? 애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2주 동안 아이랑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2주 동안에 아이도 아빠에 대한 그걸 못 느꼈을 거 아니야. 애정에 대해서. 그럼 일주일 동안은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랑 함께 해야지. 게임을 왜 합니까? 게임을.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자기는 출장에 가 있지만 와이프는 2주 동안 혼자 애를 키우는 거 아니야. 다 그만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겠지. 아이는 잘때 하는 거죠. 본인은 아이 잘때 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에 본인이 무조건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한테 그렇게 정형적으로 신경 쓰는 스타일인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본인이 유일한 쪽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거 제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전에 잘못한 거는 제가 기억도 못 하는 걸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잘못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라며. 근데 본인이 그건 기억 못 한다고. 그 기억, 본인한테는 기억 못할 일이고, 와이프한테는 1년 전에 일인데, 2년 전에 일인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화난다고? 난 지금 그쪽이랑 나랑 대화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내가 빡이 치는데. 너무 진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본인한테 유일한 쪽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뭔가 욕먹을 만한 말은 지금 공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와이프가 이상하다. 와이프가 곁을 안 준다. 와이프가 곁에 못 오게 한다. 2주 동안 떨어져 있지만 1주 동안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신경 쓰지만 와이프가 거절하는 거 어떡하냐. 그리고 1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싫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이상한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다. 게임도 난 와이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리하게 그냥 하는 거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잘때 게임하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결론은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한테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한테도 신경을 쓴다.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 이런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본인이. 결국에는 본인은 완벽하고 와이프는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도 보이는데, 본인이 하루에 4시간씩 게임을 하고 출장 2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게임을 4시간씩 한다는데, 근데 그거에마저도 나 와이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화가 나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하지 말라 하는 걸왜 해요? 전혀 와이프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서 와이프가 하란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서. 그런데도 하는 그 의도가 뭔데,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 대충 저 사람이 그게 보여. 2주 동안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그냥 게임을 대부분 해. 게임을 대부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도와주고 와이프랑 대화하고 와이프랑 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고, 근데 거기다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뭐를 하니까 그냥 그게 기분이 나빠. 그리고 대화를 할때 와이프가 기분 상할 만한 말을 하면은 그게 짜증이 나. 근데 그런, 저런 스타일인 거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딱 봐도 그냥 어느 정도 보이는데? 본인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면은 애초에 있잖아요.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와이프가 싫어하는 걸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저 사람이 그래. 나도 만약에 전에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한쪽 말만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이 사람이 너무한 것 같다. 이 사람 좀 심하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의 마인드는 도대체 얼마나 화나게, 그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게 분명하게 뭔가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게 세게. 그 사람이 오죽하면 왜 그랬을까라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잘못한 일은 빨리 잊어주길 바라는 게 이기적인 심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풀어주고, 그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고,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빨리 잊어줘. 왜 같은 얘기 계속해?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해? 이런다니까.